이도 어떻게 해야 돼? 이! 딱 땡겨오죠. 이제 나의 손에 맡겨.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면 있잖아요. 호흡보다는 성대를 정말 잘 땡겨놨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. 이제 나의 손에 맡겨진 미청의 심판. 그래서 톤이 살짝 달라. 그죠? 원래 홍강호님 톤이었으면 이제 나의 손에 이렇게 갔겠죠. 그게 아니라 이제 나의 손에 맡겨진 정의의 심판. 왜냐면 요 분이 높아요. 여러분 요 분이 되게 높아요. 이제 나의 손에 맡겨진 정의의 심판이라는 이 음이, 그리고 한 프리즈의 음으로 쫙 나오다 보니까 얘가 금방 가요. 잘못하면. 그래서 요런 데는 내가 딱 쉽게 딱 낼 수 있는 고소리를 내는 거야. 이 여기 내놓고 이어가는 거야. 이제 나의 손에 맡겨진 이 정의의 심판 하잖아. 판 이런 느낌인 거야. 판 다시 들어볼게요. 이제 나의 손에 맡겨진 정의의 심판. 이 정의의 심판 세상을. 그래서 세상을 이러지 않아요 보면. 세상. 그죠. 세상. 세상. 그 세상. 세상을 내 뜻대로 세워볼까.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정말 많은 스킬이 들어간 거예요. 쉽게 노래를 쉽게 부르는 스킬. 작은 아픔 뛰어넘어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. 그래서 위로 딱 던진 야를 잡아놓고 이제 나의 손에 맡겨진 미처의 심판. 세상을 내 뜻대로 세워볼까. 그러니까 원래 내던 걸로 해볼까. 원래 내던 네. 본인 내던 느낌으로 내 맡겨진 내 정의의 심판 세상을 내 뜻대로 세워볼까. 이런 뭔가 이 느낌도 잘 안 살아. 그 야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이제 나의 손에 맡겨질 이 정의의 심판 세상을 내 뜻대로 세워볼까. 이런 것이 편하게 넘어가고 노래 느낌도 오히려 딱 살아요. 너무 이제 이게 아니야. 이제 나의 손에 맡겨진 이 정의의 심판 세상을 내 뜻대로 세워볼까. 그래야 각오했어 나의 희생. 이거 나올 거니까. 그래야 약한 소리가 각오했어 나의 희생. 난 정의로운 세상을 내 손으로 내 손으로. 이제 스 압이 들어가죠. 이게 무슨 뜻이야? 뒤에 소리가 세진다는 뜻이죠. 내 손으로 만들까. 보세요. 꼭 이렇게 할 거예요. 봐요. 만들까 하고 야 다시 펑 칠 겁니다. 만들 거야. 만들까. 이제 상대 준비. 야! 다시 들어볼게요. 내 손으로 만들까? 만들까? 성대가 만들어져야지, 이제. 힘을 줘야 되니까. 까! 야! 끝까지! 이제 힘 줘야지. 야! 끝까지! 정의로! 그리고 사실 이 이제 긁는 스킬 있잖아요. 뭐야? 정의로운 네 사상! 이게.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. 소리를 맑게 내는 게 더 어려워요. 소리를 맑게 내 갖고 가는 게. 아, 그래 정확하게 내는 게 더 힘들어요. 정확한 정발성이 더 어려워요. 오히려 저렇게 빠가리를 내면 소리를 저게 더 쉬워요. 이 세상과. 왜냐면 거의 생목이거든 저게. 그냥 힘으로만 내면 내가 정의로운 이 세상과 이게 편해요. 그 사람들을 위해. 근데 이게 정의로운 이 세상 이게 더 어려워요. 죽어. 근데 차라리 정의로운 이 세상과 이러면 그냥 야! 마! 야! 해봐! 약간 요게 약간 화제지. 이게 약간 그 한석균이 화내는 느낌으로 요게 차라리다. 왜냐면 여기가 되게 음으로 내기 어려운 프레이즈거든. 정의로운 이 세상과 이러면 노래 느낌도 좀 안 살아. 성악 같아져 버려요. 그러니까 정의로운 이 세상과 너무 성악 같아져 버려. 근데 확 그냥 쌩으로 그냥 정의로운 이 세상과 이게 차라리 나은 거야. 그래서 노래 느낌이
이 사람들을 위해서 썩은 세상 두고보진 않겠어. 두고보진 안 그냥 야 않겠어.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, 저 소리가 으아 이거 아니에요.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안겠어 이렇게. 오직만 할 수 있어. 새로운 세상의 시대. 그러니까 이게 뒤에가 엄청 프레이즈가 높다 보니까 기술 쓴 거예요. 이렇게 해야 편해. 왜냐하면 사실은 이 노래는 홍강호님한테는 높은 노래예요. 그리고 이거를 계속 아까도 이제 계속 하이 프레이즈를 끌고 가다 보면은. 아무리 발성이 좋아도 가요. 굉장히 영리한 기술이에요 저런 거. 그리고 저게 왜 통용이 될 수 있냐? 아까도 얘기했죠? 뮤지컬은 연기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거라고. 연기가 먼저니까. 이게 봐봐, 정의로운 이 세상까지 사람들을 위해서인데 정의로운 이 세상과 연사야? 국회의원이야? 국회의원도 있잖아. 안철수 선배님 안 봤어요? 원래 평소에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여보! 누굽니까? 그거 왜 하겠어? 정의로운 이 세상과 맞습니까? 아빠가 미안하다!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. 어? 여보, 그 느낌, 연기의 느낌을 줘야지. 아, 저 원래 이정재의 성대모사 잘해요. 어, 진짜요? 아, 잘하죠. 많이 보여줬는데? 나 왜 못 봤지? 이보시기 권상쟁이 양반. 아, 봤다. 맞다, 맞다. 아, 봤다, 맞다. 지금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그런데 말이야, 이건 어쩌나. 나는 이미 왕이 되었는데. 어? 아, 제대로 하지. 오. 내 이 배에 총알이 두 발이 박혀 있는데 1992년 대나우트 정도께. 대사를 정확히 보라고. 얼마든지 하죠. 아. 그 중용이 넘어온 거 아니오? 아이고 광대올라.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얼마든지 할 수 있지. 여기 원래 한정에도 같이 들어가자. 가자. 알죠. 야 너무 힘들다. 어? 가자. 어? 슝슝. 아이고 형님이랑 가셔. 아 이 새끼 가자니까. 가자. 어? 어? 뭔가 뭐가 슝슝. 아 모자이크 완벽. 마트쿨션 오퍼레이션. 오. 아이고. SAB 특가로 쓸. 예 쓸. 그 시즈 탱크 알아요? 아 알죠. 무비! 우와! 딱 하나 돼요. 무비! 저게 되게 중요해요. 파이어벨. 아 파이어. 파이어 엘프. 오! 와. 해줘야 돼. 캐리어에서 라이드. 어두운 조이러스. 우와 다 된다. 형 다 해. 그거 중요한데 드라군. 드라군. 러파나맥. 네, 옵티머스 프라임. 아 알죠. 아. 아유 쌤 위키. 그게 돼요? 아 옵티머스 프라임. 여기서 악독하게 가자. 그럼 메가트론이야. 어. 메가트론. 어쨌다. 어. 어. 드라곤 끝났지. 럭탄나맥. 암호만 쌤쌤. 나 뭔지 알겠다. 어. 어? 예, 미스터 Burns, 예. 와, 야, 야, 이게 대박이다. 와, 이거 대박이다. 아, 그 저 여러분 보노보노 많이 따라하잖아요, 사람들. 아, 예. 저는 보노보노에서 딴 거 안 따라합니다. 땀 소리 따라합니다. 아, 보노보노야, 이런 거 너무 쉬워. 아, 보노리야, 이거는 너무 쉬워. 아, 그 보노리 그냥 보노보노야, 보노보노야. 야, 너 동굴 아저씨한테 이럴 거야. 이런 거랑 너무 좋아. 대박이다. 야, 이걸 어떻게. 어, 그지? 하지
소리 하지 마 임마. 이런 거는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. 내가 최준 성대모사 할 때 안 들었어. 아 죽이더라 그거. 네. 너무 잘하시던데요. 비노야 가나. 똥인데요. 다 돼 그런 거야 지금 하면. 그런 건 쉽지. 아닌데요 똥인데요. 형 정말 많이 했다 성대모사 공부. 근데 이러다 보면 진짜 호흡이든 소리든 그 위치에 대해서 다 알게 돼요. 진짜 많이 했다. 막 반지의 제왕 나오는 간달프도 해보고. 그걸 했다고요? 간달프 그 반지의 제왕 마지막 장면 알아요? 그 발록 떨어뜨린 장면. 아 이거 You never pass this way. 그러고 이제 떨어지기 마지막 장면. 여러분 여기에 쓰이는 호흡보다 개호. You never pass this way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